네, 가우리는요, 구루에게 뭐 단짝 친구 같은 이제 구루가 뭐 당황하는 일이 생기거나 약간 감정에 크게 요동치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가우리 주문을 외워요. 막 거울 가우리 동물개 척척 동물문 연고로 가막 이런 식으로 아직도 다 기억을 하고 그렇게요. 계시는군요. 방금 생각이 났네요.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우리 주문을 외우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그런 친구 도움이 되죠. 네. 근데 이상하게 공부 다른 공부는 잘 안 외워져도 대사는 잘 외워지더라고요. 참 그래서 천재네. 천재는 아니고 좀 많이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외우고 외우고 또 읽고 읽고 해서 왜냐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가 아는 물고기들이 아닌 네. 굉장히 생소한 물고기들 이름들이 많이 나올 네. 거라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네, 또그 물고기의 세부 정보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대사들이어서 네. 근데 진짜 어렵거든요. 저는 못했을 거예요. 근데 그거를 해내는 우리 준상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감탄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감독님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. 네, 천재 배우예요. 대사 외우는 게. 이 가오리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일종의 대사를 굉장히 길게 하는 건데 저희가 원테이크로 간 장면들이 있거든요. 한 5분 정도를 저 대사를 하면서 막 물건을 찾거나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NG 없이 끝까지 한 가는 번에. 한 번에 그렇게 하는 배우예요. 천재. 그렇죠. 네. 얼마나 노력을 감사합니다. 많이 하는지가 느껴집니다.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구루는 또 특히나 감정 표현에 약간 서툴고 변화가 크게 없어요. 그래도 이제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는 조상구가 와서 집을 어지럽히고 막 그런 식으로 감정의 변화가 충분히 있을 만한 장면들에서 어떻게 차이를 줘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독님하고 톤부터 뭐 높낮이 이런 거다 말씀을 나눴고 네, 또 미국 드라마 굿닥터 네, 굿닥터. 속의 그 숀을 이제 참고해서 참고만 해서 이제 저로 만들어서 연기를 했었어요. 네, 그루가 만들어지는 이제 과정에서 우리 감독님과 또 다양한 네. 작품들의 도움을 받으셨군요. 이 헤드폰은 구루가 유품 정리, 현장에 가서 유품 정리를 하면서 이 헤드폰을 끼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유품 정리를 해요. 아마 이것은 마음의 안정을 주는 친구? 예. 네. 모든 이 사물 또한 친구로 표현을 해서 마음의 안정을 주는 또는 집중해서 이제 유품 정리를 진심으로 할수 있게 만드는 그렇게 집중력을 주는 그분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게 네. 집중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와주는 예, 그런 소품인데 정말 꼭 필요한 유품 정리를 그루가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소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저도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은 처음 알게 되었고요. 이 대본을 받아서 처음 알게 되었고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렇게 감독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뭐 김세별 작가님이 쓰신 그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 유품 정리사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고 그제서야 이제 유품 정리사라는 일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. 직접 연기를 하시면서도 좀 마음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. 네, 또 워낙 세트장이나 그런 현장 공간을 굉장히 생생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속에서 진짜 실제로 클래식 음악을 듣기도 하면서 이렇게 유품 정리를 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되게 경건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사진을 보니까 진짜 탕준상 씨와 지진이 씨가 눈매랑 닮았어요. 이게 그런가요? 분명히 친탁입니다. 지금 보니까 외탁 아니고 친탁 느낌이 강하게 나요. 아빠 닮았습니다. 우리 지진이 씨께 한 말씀 하시겠어요? 아버지께? 탕준상 씨? 네. 아버지 닮았답니다. 이재훈 씨 지금 살짝 나도 닮았다 그러면서 눈 지금 살짝 눈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재훈 씨 욕심내시는 좋습니다. 무브테븐이란 직장이다. 내 직장. 직장이다. 저는 사장이고요. 그러니까 진짜 그냥 구루예요. 준상 씨는 네. 그냥 그한 구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지금. 사장이고 여기 고용을 했고 네, 함께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
앞으로도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예. 열심히 하겠습니다.